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개인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과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고요. 그걸 또 저희들이 전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죠.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시작이고 또 사람의 시작이고 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가정의 시작이고요. 동시에 죄가 시작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에요? 그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는데 노아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 방주에 탄 사람은 누가 탔죠? 가족 전체가 탔죠.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명을 부르셔서 그 개인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그의 여정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구원받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가정이 구원받는 대로 끝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출애굽기는 민족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여러분들 보실 때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에 그 가정의 구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을 이룰 때에 민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고요. 가정 안에 찬양이 넘쳐날 때에 우리 교회 안에도 예배가 일어나고 찬양이 넘쳐나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서만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민족까지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아직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에 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친척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했을 때에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부르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영혼들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얻으셔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를 만나게 했고 왜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했고 또 왜 나에게 이 자녀들을 줬고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볼 때에 구약은 그림자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신약은 본체라고 하죠. 또 구약은 모형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성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보면서 신약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는 거죠. 예고되는 거죠.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출애굽기가 이 신약에 성취된 것을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는 가정의 구원으로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와서 이제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왜 이 출애굽기의 시작은 고난으로 시작하냐는 거죠. 출애굽기의 시작이 왜 잘 살던 그 민족에 고난이 갑자기 주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가족이요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애굽으로 갑니다.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살아요. 그동안에 민족을 이룹니다. 잘 살았어요. 왜 그래요? 출애굽 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번성하는 곳입니다.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선을 많이 낳을 수 있었던 거죠. 환경이 너무나 좋아요. 그 환경에서 잘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왜 고난이냐는 거죠. 왜 고난일까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이 있었어요. 본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나오려고 할까요? 너무나 좋아서 그렇죠. 너무나 좋아서. 가끔요 여러분, 다 우리의 고난이 이렇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상 속에 빠져서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고난이 닥쳐올 때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1장을 좀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너무 거기에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땅이 좋은 거예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앞으로 출애굽기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광야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죽는 게 낫지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오히려 내가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에 있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사람들은 종으로 살더라도 애굽이 좋았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는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몸부림을 쳤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이 땅에 맛있는 것들, 이 땅에 하고 싶은 것들, 이 땅에 갈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저의 인생도 있었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작은 뭐였냐면 저에게 고난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저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 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빠져 있을 때에는요. 이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이 고난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시는데 편안하게 살아가시다가 이제 아픔이 생겨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그 고난에 같이 아파하시고 눌릴 것이 아니고 그거는 어찌 보면 희망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가정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제 책임지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상담할 수 있는 자세가 주어지는 거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픈 건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줄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을,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온전히 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주시려고 떠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요. 자신의 그 터전에서 하나님이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외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답답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찾으라고. 내가 막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찾으라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왜 그럴까요? 왜 나에게 한계가 느껴질 때, 왜 하나님 나에게 한계를 주실까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있는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도 하죠. 근데 그걸 여러분 뛰어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게요. 가끔 찬양을 부를 때요, 제가 오늘도 좀 느꼈습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지면요, 몸이 힘들면요, 이 감격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느낀 게 그래요. 찬양사를 참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찬양만 나오면 막 찬양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몸이 안 따라주고 여러 가지가 환경이 안 따라줄 때, 찬양이요 고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마음이 막 건조한 거예요. 내가 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건조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뭐냐면, 그래도 불러라. 그래가지고 오늘도 막 불렀어요. 한량없는 은혜, 감출 수 없는 은혜. 근데 막 감격이 되진 않아요. 근데 막 불렀어요. 근데 반복하면서요, 제 안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맞다, 이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가 찬양을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꼭 감동이 돼야 되고 감정이 있어야 찬양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은 그냥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지. 이미 그렇게 난 선포했지. 난 그렇게 약속했지. 난 이제 그렇게 갈 거야. 그러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이런 감정들이 많을까. 앞에서 찬양은 기쁜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그 기쁨이 와닿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찬양을 부르는데 나는 지금 그게 와닿을 겨를이 없이 내 삶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결단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냥 찬양하기로 하신 대로 그냥 찬양하십시오.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다른 거예요. 성도는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해석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왔다고 해서 거기에 눌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강해를 하면서 1장에서 느껴지는 것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고난을 주신다. 어려움을 주신다. 두 번째는요, 이 산파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산파들이에요. 산파들의 고난이에요. 산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예,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했을 수 있어요. 근데 산파는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면, 왕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 산파들에게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거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들을 살려요.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디서 이런 결단을 한 건지 아십니까? 어떤 위기에서 결단을 했냐면, 첫 번째는요, 자신들이 아이들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산파들의 고난이에요.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아이들을 안 죽이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신들의 생명이 죽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있는 산파들이에요. 근데 이 산파들은 정말 다르다는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산파들은요, 아이를 살리고 자기가 죽는 걸 결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다른 부분이에요. 똑같이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그 고난에서 다른 결단을 하더라고요.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산파들이 다르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다르다라는 고백을 해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더 건강해서 애굽 여인들하고 달라서 저희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그래도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죽어라.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아이를 살리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자신이 지금 힘들어요. 자신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자기가 지금 죽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죽음보다도 아이들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의 다른 점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서 고난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요 복을 주시려고 지금 구별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한번 볼래요? 보여줄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 산파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세상은요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구별된 백성들에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누르라는 거예요. 너가 살려면 다른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공부하려고 하면요 경쟁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경쟁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살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너가 살려면 저 사람을 희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계속적인 끊임없는 메시지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오는 이런 고난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다르다는 걸요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뭔가 다르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될 텐데요. 하나님은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꺼내시겠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어른들이요 지혜롭게 얼마든지 산파들이요 머리를 굴려서요 아이들요 죽이고요 자기들이 살 수가 있어요.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산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산파들은 뭔가 달랐어요. 그러면서 산파들이 말하죠. 히브리인들은 다르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 히브리 사람 산파들이 달랐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내가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나누길 원합니다. 흘려보내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흘려보내는 건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희생은 안 하는 거죠. 희생은 너무나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계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산파들은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다릅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다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말씀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은 다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초점이 다르고요.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 뭘 기뻐하세요? 이 산파들은요 자기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없는데 가족이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없는데 교회가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죽겠는데 나라 민족이 무슨 소용이에요? 이게 우리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살아야 누굴 살리고, 내가 살아야 가정도 있는 거고, 내가 살아야 교회도 있는 거고, 내가 살아야 민족도 있는 거지. 그게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산파는요, 달랐어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산파들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산파들처럼 못한다고 해서 죄책감 가지라고 좌절하라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달라지실 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세계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걸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산파들도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근데 그 아이들을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죽어야 내가 살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요. 그리고 목숨 걸고 그냥 나아갔어요. 여러분, 목숨 거는 신앙인이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성도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주님 일자에서 산파들이 보여준 것은 뭐냐면 목숨을 걸어야 사람을 살리는 거고요.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목숨을 걸었더니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산파들은 몰랐어요. 그 안에서 모세가 태어날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저는 아직도 목숨을 못 걸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죄책감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잖아요. 적당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생명을 거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우선 알고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직 못해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산파들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산파만 복 준 게 아니고 가정에 흥왕하게 만드세요. 가정에게 복 주세요. 왕성하게 만드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많이 강조하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한번 목숨 걸어봅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산파들은 전혀 모르고 하는 일이잖아요. 산파들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이때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다르다는 걸 보여줍시다. 너무 복음이 약하게 전해지고 있는 거 왜 그럴까? 아, 내가 목숨을 안 걸고 있구나. 정말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어디든지 저를 보내주세요. 정말 토론토에 살 때에는 가구도 하나 안 사고 어느 선교지로 보낼지도 모르고 어느 목회지로 보낼지 모르는데 우리가 뭘 장만하냐 그러고 살았던 그 삶에서 지금 돌아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저는 복음 전하려고 지금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꼭 피 흘림이 있더라고요. 꼭 순교자의 영성이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출애굽기를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애굽을 떠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래요? 애굽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애굽이 싫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되죠? 떠나고 싶어요. 이 땅이 좋으면 천국 생각하십니까? 이 땅이 좋으면 하나님의 통치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좋으면 힘든 사람들 생각할 수 있을까요? 꼭 보면요, 힘든 분들 위로하더라고요. 힘든 분들 도와주더라고요. 힘들어 본 사람이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하더라고요. 희생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걸 아는 사람이 또 희생을 하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이 산파도처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즘 성도님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요, 지금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요, 영혼들 부르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보호하길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목숨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얘네들은 뭐가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이 산파들이 아이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냥 이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데 이 아이들 내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귀해요 여러분. 당연하죠. 근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하늘기쁨의 교회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은 자녀들이 참 많아요. 위기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은요, 자꾸 그 아이들 죽이라는 거예요. 약한 아이들 죽이라는 거예요. 조금 공부, 성공을 바라보고 성공할 만한 애들한테는요, 주변의 애들 다 이기라는 거예요. 네가 탑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탑이라는 거예요. 다 네가 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주변 바라볼 겨를도 없습니다. 약한 아이들은요, 다 죽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런 아이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는데요, 대한민국이 보이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불어닥친 이 고난, 월다. 이야, 정말 잘 살던 나라예요. 뭔가 이제는 미래를 막 앞장서가는 나라가 되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우러러보는 정말 그 기적을 일으킨 나라라 그러면서 바라봤던 나라가 왜 지금 이렇게 폭풍을 맞았는가? 부르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부르시는 거죠. 거기에 안심하고 있고 안정되어 있고, 그냥 이것이 조사원이 요 정도의 신앙으로, 이 정도 내가 그냥 주일 섬기고 그냥 교회 섬기고 그냥 조금 구제하고 살아가는 걸로 안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민족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이 살기 좋으면, 미국이 살기 좋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텐데 지금 다들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더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도 지금은 기도하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시선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되기 원하오니 나에게 누가 됐든지 간에 마음을 주셔서 그 순종하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투표권을 나에게 주신 것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투표하라고 주신 것이지, 너의 판단으로, 너의 생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힘들까요? 왜 미국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전 세계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남을 돌보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은 이 삼가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충성아, 네 생명 나한테 줬으면 믿어라. 네 생명, 네 가정 나에게 줬으면 날 믿어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돌보지 못하는 그 갓난 아이들 살려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자녀를 살려라. 오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어진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산파의 가정을 주님께서 책임졌듯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문들이 다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사의 통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민족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은 또 다른 세대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과 희생하신 사랑을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육신이 연약한데 누굴 돕습니까? 하나님, 우리 육신의 건강함도 주시고, 또 우리 물질이 어렵고 내 환경이 어려운데 누굴 돕습니까?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산파들에게 도울 수 있는 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도울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돕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